Hey guys, I'm Jemmy. Here I am. It's been a while since I came to a press conference for new dramas. And here I am for 이종석. The name of today's drama is 로맨스 쓰는 별책부로. 이종석 is supposed to play this handsome, intelligent, charming employee at a book publishing company. So there's gonna be lots of books, writing, editing, book marketing, everything. And love.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강단이라는 역할이고요. 일단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고군분투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편집장이자 교수이자 작가죠. 네. 네. 차은우 역할을 맡았고요.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씨는 데뷔 초부터 이나영 배우를 이상형으로 꼽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질문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그러게요. 네,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현장에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성공한 팬입니다. 네, 되게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저는 확실히 이 드라마에서 무기가 있죠. 뭐냐면 누나 잠깐 귀 좀 막아볼래요? 내가 먹을게요. 제가 진짜로 간지러워. 네, 실제로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사실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실 네. 거예요, 우리 이종석 씨. 그게 굉장히 우리 어떻게 해? 그게 굉장히 드라마에 녹아들면 굉장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종석 씨. 네, 누나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이종석 씨가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걸 포장이 돼서 그렇지만. 그냥 저도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배우였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할 때 이종석 씨라는 얘기를 듣고도 저도 굉장히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았고 둘의 어떤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또 다른 어떤 느낌의 좀 로맨틱 코미디를 또 다른 분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작 해보니까 정말 오히려 제가 현장에서 배울 것들이 좀 많았어요. 많았고 정말 또 감도 좋은 분인 거 배운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뭐 스태프들한테나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정하시고 그냥 알면 알수록 굉장히 진실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와.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배우로서 참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누나가 내공이 있으니까 제가 후배로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면 누나랑 하는 씬에서 문득 갑자기 얼굴이 빨개질 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 어떻게 정말 불 끄러 가야겠네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요. 아니 미소도 살짝 지어야 되는데 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입꼬리가. 그런 것도 좀 애로사항이 될 수...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예,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드시고, 예. 은호 바라기라고 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웃어 보여주시고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Say hi to 우동추. 우동추, 안녕하세요.